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의 액티언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 2007년 최초 등록된 2008년형 약 84,000km의 매우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그럼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고 오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 역시 완전 깔끔한 차량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볼 텐데요.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약 3.8mm 정도 나오네요. 약 4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볼 텐데요.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네, 4.7 정도 나오네요. 6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반대바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고요. 안쪽 한번 보실게요. 앞바퀴 쪽 보실 텐데요. 등속 조인트 어디 손상되거나 찢어진 곳 없고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역시 등속 조인트 뭐 그리스 노출 흔적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은 다음 엔진 쪽, 가장 중요한 엔진 쪽이죠. 엔진 쪽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누유 흔적 전혀 없고요.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 다음 미션 쪽도 보시면은 미션 쪽 역시 누유 흔적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쭉 보시면은 바디 프레임도 깔끔하고요. 머플러도 보시면은 여러해한 변색 있지만 어디 손상되거나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하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상태 보시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나오네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주행하시기 전에 한 번쯤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냉각수도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채워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도 깔끔하게 적정량 채워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상태 굉장히 양호하지만 엔진오일만 주행하시기 전에 한 번쯤 점검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에 고장코드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장코드 감지 안 되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거 보실 수 있겠고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내에서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 역시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도 엔진과 미션 모두 정상인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약 84,000km 주행한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도 보시면은 옵션은 앞자리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컨디션 보시면은 대시보드부터 해서 센터 페시아 부분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용감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네, 연식 대비했을 때 말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후에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보닛부터 보실 텐데요. 보닛 부분 보시면은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말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헤드라이트나 범퍼 쪽도 뭐 손상된 부분 데미지 없고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넘어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은 약간의 가장자리 쪽에 살짝씩 스크래치는 있지만 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다는 점 준수한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나 도어 쪽 보시면은 약간씩 리터치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뭐 눈에 띄게 큰 스크래치나 흠집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셔서 테일램프 그리고 범퍼 쪽 역시 뭐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적재함 안쪽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재함 안쪽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도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 먼지는 쌓여 있지만 어디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운전석 쪽 보실게요. 펜더부터 해서 도어 쪽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리터치된 부분들은 보이지만 눈에 띄게 큰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연식 대비했을 때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쌍용의 액티온 스포츠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고요. 컨디션도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